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한 가지만 급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소중한 거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섬길 때 수련회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치 경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가치를 경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를 경매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가치 경매 목록에는 원하는 대학 입학 또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기 또는 로또 1등 당첨이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기 같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액 안에서 원하는 가치를 입찰하여 사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왜 그 가치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경매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입찰을 하고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소유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지혜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과 12절을 보면 징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징계의 꾸지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징계와 꾸지람을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훈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는 왜 이런 징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저 가만히 두면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되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도구로 사용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인생이 되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는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며 사마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이 땅의 모든 소유의 재물보다 가장 큰 가치를 대표합니다. 진주도 오랜 노력 끝에 얻어진 감추어진 보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부와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의 부를 하늘처럼 쌓아놓아도 그 안에 지혜가 없다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지고 인격을 잊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과 금을 얻는 순간 삶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질보다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 안에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의 보화가 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영혼의 안정과 평안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하늘의 평화와 순결한 기쁨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며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22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지치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서기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눈앞에 막막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시며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 목에 장식이 되는 존경과 칭송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 모든 환경을 능히 돌파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며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23절부터 25절에 오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누울 때에도 지켜주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들의 멸망 임할 때나 두렵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환한 낮에나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잠잘 때나 갑자기 만나는 예상치 못한 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우리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평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직장도 지키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26절의 말씀인데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아버지의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옵소서.